안동대가 스마트 센서 공학과를 신설해 첫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입학 정원은 20명으로 수시 모집을 통해 19명, 정시에서 1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스마트 센서는 센서 기술과 반도체 기술을 결합해 사물의 감각 기능을 부여하는 것으로 최근 차세대 산업 분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안동대는 센서 개발에 초점을 맞춘 대구시의 반도체 팹 구축 산업과 산학 연계를 추진하는 등 반도체 인재 양성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데스크 간추린 뉴스였습니다.